시간에는 396페이지 시행자를 한번 보죠. 그래,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크게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주관경 개선사업은 누가 사업을 하는 시행자 되는가? 아까 전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거기 보면 396페이지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1번 사업 시행자가 정비관에서 정비기반설 및 공동설을 새로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을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그럴 때는 누가 주로 사업을 해주냐? 시장 군수등이 직접 하기도 하고 바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하려면 미리 토지 등 소재의 과반수 동의 얻어서 투입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만 봐두십시오. 이번 코스에서. 자, 그래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기도 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시행을 하게 그럼 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넘어가셔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 2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 이게 또 중요해요. 가로 2번이 중요하니까 자, 거기 보면 재개발 사업 시행자 누구냐? 그리고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누구냐? 이 것들을 잘 봐두세요. 조금 전에 주관경 개사업은 주로 공적 추진 시장 군수에 가서 해준다고 그랬죠. 바쁘면 토지 주택공사 등을 투입한다고 그랬죠. 공적 추진 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 재개발 사업을 하게 한 정비규칙에 따르면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자가 만든 조합이 하는 거죠. 그래, 그걸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그냥 조합을 합니다. 조합이 시행자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자가 20명 미만이다.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소자가 20명 미만이다.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등호소자가 직접 시행자 돼서 사업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나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조합이 시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2번 토지 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있고 토지 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들이 곧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특히요 두 번째 토지 등소유자가 직접 시행자 돼서 사업하는 경우는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소유자가 몇명 미만일 때 그러냐? 20명 미만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이때 이네들 혼자서도 단독으로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자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다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벅차다 그러면 다른 자하고 이렇게 손잡고 공동 시행이 돼요. 공동. 공동 시행이 되면 공동 시행자들이 비용을 같이 사업비용을 공동 부담하겠죠. 이익도 같이 나누겠죠. 이렇게. 그러면 재개발 사업 조합이라든가 이 토지등 소자가 누구하고 손잡고 그렇게 공동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냐 이거죠. 바로 돈 많은 친구들이 있죠. 너네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그리고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한국부동산원 뭐 신탁업자 이네들하고도 공동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 시행한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의 구성은 조합원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공동 시행이 가능해요. 여기요. 아까 여기 토지등소유자가 한 10명 있었다. 그래서 조합 안 만들고 그냥 지네들이 시행자 돼서 사업한다. 그때는 10명 중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공동 시행이 가능해요. 자, 그래 동그라미 1번, 2번 좀 읽어두시고 2번. 재건축 사업 중요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합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정비를 정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되어서 사는 거죠. 조합은 돈 걷어가죠. 여기 포인트는 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개발 사업과 같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직접 될 수 있다. 그러면 꽝이 되어버립니다. 틀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관에 있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 말입니다. 절대 안 돼요. 조합은 시행자가 되겠지만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을 시행자가 될 수는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무슨 이 세 가지 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하게 될 때에만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는가? 재건축 사업 할 때만. 이걸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도 조합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단독으로 시행자가 돼서 할 수 있지만 공동 시행도 가능하다. 누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냐? 여기 있는 친구들이요. 시장, 군수 등 뭐 토지 등에서 등 그다음에 민간업체 건설업자 등록사업 끌고 와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합은 가반수 통과했으면 됩니다. 거기까지 봐두시고 나머지는 통과. 이번에 여러분들 다 보면 머리 아프니까 일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면 402페이지가 있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시공자 선정이 나와요. 시공자 선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중에 여러분께서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는 자주 봐두시되 그중에 1번, 2번은 특히 중요하니까 1번, 2번을 집중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는 시행자를 공부했습니다. 시행자는 그 사업병을 준비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도세력이 돼요. 근데 이 시행자들이 자기가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노블랑 좀 철거하고 그때 아파트에서 올리느냐? 그런 것은 얘네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바로 이 자들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을 면하고 있는 건설업자. 주택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에게 일정 요건 맞춰가지고 주택건설업자,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 맞췄던 등록사업자. 이 두 명에게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까 그런 사업에 시공 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자는 얘네들한테 공사 맡겨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를 맡았다 그러면 그 자를 시공자로 합니다. 시공자. 그래서 시행자하고 시공자는 다르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때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 선정 시기가 있고요. 선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등록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자 공사 맡을 업자를 선정할 때 언제 선정하느냐 시기하고 선정 방법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 자 교재 보면 나와 있죠. 1번 이 조합은 이게 조합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이 시행자라면 조합은 거기다 줄 거예요. 조합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 조합은 조합 설립 절차상 설립인가를 받게 되는데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어떻게 선정하냐? 선정 범위 나와 있죠. 조합원들이 다 모이게 되는 회의체가 조합총회입니다. 그래서 조합총회 열어가지고 조합원들이 불신 사지 않도록 너 이네들 시공자 업자 선정할 때 돈 먹었지? 뇌물 먹었지? 이렇게 의심 사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 분쟁에 휘말리면 감옥 보내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느라고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조합총에 열어가지고 까 벌려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에서 경쟁 입찰을 붙였는데 사업성이 별로 수익이 별로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이 업자들이 안 달라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찰된다 그러죠. 그러기를 이해상 유찰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조합 측에서 사정 해가지고 우리 공사 좀 맡아주세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 써 공사 줍니다. 이걸 수익이하라 해요. 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외주로 이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됐다. 그럴 때 한해서만 수익계약 방법으로 이 업자들을 하나 선택해서 공사 줘도 된다. 공사 맡은 사람이 시공자 되죠. 다만 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사업장이다. 그러면 규모가 적다는 말입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그런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 사업이 됐든 그런 사업은 조합총회 열기는 열어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바 따라 이 업자들을 시공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관에서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이거죠. 받으시고 2번. 2번은 이거예요.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자가 됐다. 그러면 너네들은 언제 이 시공자를 선정하느냐? 시기가 어떻게 되냐? 이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면 조합 설비인가를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 업자들을 시공으로 선정하게 되는 시점은 바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시장수 등한테 인가받아 사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그때 사업 시행가를 받고 나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으로 선정해라 이거. 그러면 선정할 때 아까 이거는 원칙 경제부차에 추천 방법 또 뭐 정관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조합은. 근데 이 토지등 소유자는 어떻게 이 업자들을 선정하냐?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냐?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땡이에요, 땡. 지네들이 만든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 규약으로 전함에 따라 선정을 해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규약. 자, 그래서 2번.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가를 받은 후에 정관이 아니라 경쟁 입찰이 아니라 수익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규약에 따라 그 별표 5개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해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규약. 자, 그 다음에 이 여기 봐봐요. 시장, 군수 등이 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 얘네들이. 그럴 때는 바로 사업 시행자가 누구다라고 시행자 고시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에 이 업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3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주택공사 등 또 일정한 경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시행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 등이. 그걸 지정개발자라는데 지정개발자를 시행으로 지정한 경우 사업 시행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다 네모잖아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경쟁 입찰 또는 수익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런 것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2번이 아주 키포인트다. 2번하고 1번. 4번, 5번, 6번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통과하고요.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404페이지 나옵니다. 404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조합의 설비 나와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조합은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죠.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걸 묶어서 정비사업 조합 그래요. 그래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하면 두 가지 조합을 내포한다.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딱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조합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조합이 성립되고 조합이 성립되면
그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을 운영하게 한 기구로서 조합 총회를 꼭 두고요. 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을 두는데 그때 그 조직은 어떻게 탄생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합을 만들려면요, 정비사업 시행 절차상 아까 전 시간에 이렇게 정비구를 시행했다. 지정을 시행했는데 이 땅은 재개발 사업하자라고 정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는 재건축 사업하자라고 정비를 시행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토지 등 소재가 있죠? 토지 등 소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자들이 적법 절차 거쳐서 이 조합을 만들어요.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그러면 그 조합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는가?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는데 이 조합을 설판다. 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만들 때는 이렇게 정비기다라고 딱 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재가 우리 조합을 설립하자라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회를 구성하게 돼요. 추진회. 구성해서 관할 시장 군수한테 우리를 합법적인 추진회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승인시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추진회 측에서 관할 시장수 등한테 가서 우리 조합 만들래요? 라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시장군수 오케이 법적 요건 마쳤다 그랬을 때 설립인가를 내줘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재에 가서 30일 내에 바로 법인 등기를 쳐야 돼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의 결사체에 법인격이 부여돼가지고 권리의 주체 일종인 법인으로서 마침내 조합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그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누가 되냐? 이 조합원 전체 성으로 조직된 최고 의사결정체가 어디냐? 총회입니다. 조합총회. 이 총회는 필수적으로 두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데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도 둘 수가 있는데 대원에는 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다. 그럴 때 둬야 합니다. 미만이면 둘 필요 없고요. 두는 것은 자유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조합 설립을 하게 한 추인의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있는 토등어 소자 중 누군가 나서가지고 누가 위원장 해먹는다, 뭐 너가 위원한다 해가지고 명단 작성해서 이 안에 있는 토지등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때 얼마의 동의를 받느냐? 이 안에 있는 토지등소자 가반수 동의서 확보해가지고요, 추내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승인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 추인이 됩니다. 그 내용이 404페이지 나오죠. 404페이지 보시면 1번 추인회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는 정비구에 지정고 시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 소재의 가반수 동의받아가지고 추인회 구성해서 시장수한테 승인받아야 합법적인 추진해야 된다. 기여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추인회 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운영규정청에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하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05페이지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1번 추진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 정비사업 전업자의 선정도 하고요. 설계자 선정 변경도 하고 계략적인 사업시행에서 작성 조합사업 인가를 받게 한 준비 업무 그리고 토지동소장한테 동의서를 제출해라 해서 접수하기도 하고요. 조합사업을 위한 창립총회도 개최하고 조합 정관의 초안도 작성하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추진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넘어가도 되겠네. 자, 넘어가서 보시면 406페이지 가로 1번 추인회 조직해서 이 추인회가 만약 구성되어 운영되게 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 추진회는 추인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한 명 둬야 되고 감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가로 2번 추인회는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하고 이 추인회가 구성되어서 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데요.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무실도 하나 빌리고 그럴 건데 그때 경비는 누가 내냐면은 이 토지동수가 내야 돼요. 이렇게 경비.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죠. 토지동수자는 이 추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추인회는 수행한 업무를 총회에 따라 보고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무는 이 추인회 측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고 그에 따른 권리무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이 성립될 때 이쪽으로 다 서류 넘겨줍니다. 그러면 조합이 포괄 승계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괄 승계한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립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30일에 등기하면 조합 많은데 설립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30일에 서류 다 넘겨줘야 된다. 2번 나와있죠. 받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 설립을 하게 될 때 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일단 가로 2번 볼까? 가로 2번이면 조합은 한번 성립되면 법이 돼요. 등기쳐서 하니까. 그래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앞도 며칠 내에 주된 사무소 가서 등기해야 성립하냐? 30일 내에. 뭐까지 해야 성립하냐? 등기 꼭 받으시고 2번도 봐주시오. 조합이 만들어졌다면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조합이 관하여 이 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법인은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거든. 왜? 사람은 개사체다 법인격을 부여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별표 5개. 설립 동의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표. 이렇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시장 군수 등태 해서 설립인가를 받아가려면은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돼요. 이 동의요건이자 핵심이다.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하냐. 이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와 그리고 토지 면적 바로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4, 3, 2, 1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재개발은. 그래야 설립인가 내줍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가로 2번 봐봐요. 아무튼 가로 1번. 재개발의 추진회가 조합을 살려면 토지동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를 받아서 시장사의 설립인가 받아 중요하고. 만약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얼마의 돈을 받았냐.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한데 그 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주거, 주택 단지가 있고요. 근데 인근에 이렇게 허세만 집들이 있어가지고 집들이 있어가서 여기까지 묶어가지고 재건축하겠다라고 넓게 잡고 재건축 정비구다라고 정했어. 그러면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자의 동의도 받아오고 주택단지가 아니 이쪽에 있는 자의 동의도 받아서 내야 설립인가 신청서 들어갈 수 있고 그래 인가를 받아서 조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주택단지 안에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가 안정은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해. 자, 1번 재건축 사업 추인회가 조합을 설립하려 할 때 주택단지의 공동택의 각 동별 구분소재 가반수의 동의 가로 건너뛰어 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재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사 인가로 해야 된다.
만약 주택단지가 안재까지 재건축 사업을 하기엔 정비가 포함됐다면 그쪽은 얼마 받았느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소유 등을 받아라. 이게 어마어마한 중이에요. 그래, 예제를 보면 밑에 기출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복사해서 내죠. 가로치기 해가지고. 그래서 숫자를 좀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니까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쭉 통과해도 돼요. 통과해요. 어디까지 가도 되냐? 한참 넘어가 됩니다. 412페이지 나옵니다. 412페이지. 바로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인정 그 말 나올 거예요. 거기 봅시다. 자,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합이 성립됐습니다. 등기가 꼭 등기가 조합이 성립됐는데 이 조합이 재개발 조합이 됐다.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됐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됐다. 그때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여기 재개발의 경우는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를 주었던 반대했던 분만하고 조합이 성립되면 토지 등 소유자는 다 의무적으로 조합이 돼요. 토지 소유자, 건축사, 지상권자는 자기 의사와 문화계 의무로 다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달라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됩니다. 동의한 자. 그래서 이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되니까 반대했던 자는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당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록서로 하는데 단 가로 안에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 조합원은 재개발하고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등록서가 다 된다 이런 의미고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넘어가도 돼요. 414페이지 바로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나오죠.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415페이지를 보십시오. 415페이지 보면 임원을 직무해가지고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원의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원을 본다. 조합장은 또 이사가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임원을 꼭 둡니다. 임원은 조합장이라는 감투가 하나 있고 이사라는 감투가 있고 감사라는 감투 세 가지 있어요. 이때 조합장을 한 명 두고요. 이사는 이 안에 사업장 안에 있는 조합원 수가 토지동 수가 100명 이하다 그러면 3명 이상 두고 100명을 초과하면 5명 이상 두어요. 감사는 3명 이하 두면 됩니다. 이런 조합장 이사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가지고 뽑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조합원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될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를 꼭 읽어두셔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자면 임원 해물 수 없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년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종료 면제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지난 자는 될 수 있어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년 지나지 않는 자들은 해모할 수 없다. 그 말이죠. 3년 지나면 해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 수치 중에 10년이 지나면 될 수 있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꼭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임원은 A인축 페이지 마지막 보면 임기가 있어요.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되었다, 선임됐다 그러면 3년 이내의 법률에서 정관이 정한에 따라 다시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3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보시냐, 417쪽 제일 마지막 줄
조합은 전체 성으로 구성된 총회를 꼭 둔다. 조합총회. 그거 하나 봐두시고 넘어가요. 나머지 볼 거 없고 쭉 넘어가면 419페이지 나옵니다. 419페이지로 보면 니은이 나오죠. 니은. 니은이 나오는데 니은 보시면 조합총회 의결은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가지고 총회에서 의결하는데 다만 창립총회 사업 시행계획 작성 변경 관리청계 수립 변경 정비사업의 사용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중요한 안건이니까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 열어서 의결할 수 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바로 42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이 정관의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약간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요. 이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총회로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시장구수한테 가서 변경을 받아 확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그 변경하면 되는데 중요한 안건은 3분의 2상의 찬성을 요구받습니다. 420페이지 마지막 줄 밑줄 거 보면은 조합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포함된 내용 중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 정비 위치 면적, 조합의 비용 부담, 조합 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조합은 3분의 2상 장소로 시장수당한테 변경을 받아야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것 좀 봐두시고 오른쪽에 대원회가 나옵니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한 대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 둬야 되냐? 100명. 수치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 동그라미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 이사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장은 대원의 의자니까 당연히 대원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해 두셔요. 중요하고요. 자,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5번이 나와 있죠. 5번은 통과해도 되겠고 8번에 조합해산이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1번이 시험에 나오니까 꼭 중요해놔요. 1번. 이 조합장은 건축 및 대지단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사업이 다 끝나면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분양받은 사람한테 줍니다. 소유권 다 넘겨주거든요. 이제 분양 신청했던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으면 사업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조합장이라는 자들이 해산을 하지 않고 자기 월급 받아보려고 말이죠. 계속 조합을 운영합니다. 그럼 어때? 그 조합원들이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계속 운영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뜯어고쳤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면 1년 이내에 그 말 중에 1년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꼭 소집해라 이렇게 돼 있죠. 1년을 꼭 받으세요. 1년 수치 꼭 암기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1년 꼭 알아주시고 이게 한 문제감이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1년 이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된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 주에 할 내용은 어디로 보냐. 426페이지. 이제 조합인 시행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26페이지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부터 볼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426페이지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